자, 원주TV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 홈팬들에게 승리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강상재와 함께 정호영, 프리먼, 최승욱, 알바노가 선발로 나옵니다. 대광국가스공사의 선발 라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천마단의 미래를 이제 확인할 시간입니다. 염류성과 함께 차바위, 할로웨이, 이대현, 벨란길이 선발로 나섭니다. 매첩 상대 이대현입니다. 샷클락은 5초입니다. 알바노 45도에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플로터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프리먼 풋백 득점. 네, 날라 들어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박스아웃이 어려웠고 프리먼 선수가 그 부분에서 리바운드 잘 해냈습니다. 할로웨이 스크린. 아, 좋아요. 안쪽 내줬습니다. 가볍게 성공 할로웨이. 네, 어떻게 보면 공격이 잘했다기보다는 원주 DB 수비가 좀 너무 허술했거든요. 강상재 이어받았습니다. 베이스라인 쪽 들어간 선수인데 강상재 직접 갑니다. 내주고 프리먼 골밑 네. 득점. 강상재 선수의 센스 있는 패스가 돋보였습니다. 오늘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이대성 선수가 빠져있는 부분, 공격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선수가 필요해요. 할로웨이 밀고 갑니다. 네, 좋아요. 계속해서 응수하고 있는 할로웨이. 스크린과 함께 이동. 이대현이 따라갑니다. 골 밑에서 빠져나옵니다. 샷클락 4초. 최승욱! 아하! 패스 받지 못합니다. 턴오버. 네, 패스하는 선수와 받는 선수와의 호흡. 그 부분이 좀 잘 맞지 않았습니다. 네. 네, 털. 받자마자 안쪽 들어갑니다. 염류성 직접 던집니다. 안 들어갔고 태반.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이대헌의 미드레인 점퍼 정확합니다. 네. 이대헌 선수가 상당히 슈팅 능력이 좋은 선수예요. 시즌 거듭할수록 슛 정확도가 올라가고 있는 이대헌이고요. 알바노가 빠르게 볼밑 득점. 상대를 속이는 그런 멋진 장면이 나왔네요. 두 점차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선 경기들 펼쳐졌었는데 이제 캐롯이 삼성을 상대로 22점차, 그리고 창원 LG가 수원 KT 상대로 5점차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미스매치예요. 안쪽 파고 들어갑니다. 안 들어갔어요. 막혔고 디비가 가져가고 알바노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네, 바로 제킬 수 있죠. 벨랑겔 피하면서 골밑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번에 벨랑겔 들어가지 않았네요. 이대현이 뜁니다. 앞에는 정호영, 이대현 골밑 득점. 네, 이 찬스를 놓치면 바로 역습이거든요. 작전 타임 이후 첫 공격이 막히고만 디비였고 벨랑겔 빠르게 넘어와서 점프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 벨랑겔 뺏어냈어요. 쉬운 찬스를 놓쳤지만 본인이 스틸. 그리고 이대현 선수 또 리바운드까지. 벨랑겔 잡고 싸요. 안 들어갔지만 반칙. 아, 조금 강했는데 그래도 파울을 잘 얻어냈네요. 벨랑겔의 자유투 두 개. 1구 성공.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던 그 여파라고 할까요? 선수는 오늘 상당히 좀 몸이 좀 무거워 보이거든요. 벨랑겔. 네, 좋은 패스예요. 왼쪽 45도 이대헌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성공 찬스예요. 김중 선수 빠르게 달려요. 김정규 스텝 밟고 골밑 득점. 김정규 선수에 같이 하면 저런 트랜지션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거든요. 시즌 한국가스공사전에서 평균 득점 8점가량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현 골밑에서 득점 올립니다. 아, 벨랑겔 선수의 센스 있는 어시스트였어요. 네, 지금 트리플 포스에서 이제 확률 높은 그런 농구를 펼치고 있는 원주 TV예요. 강상재 밀고 들어갑니다. 뱅크슛 득점. 이런 모습이 진작 나왔어야 합니다. 사이로 지금 너무 선수가 몰려있으면 안 되거든요. 스킵패스 왼쪽 코너 석점. 림반도 들어가지 않고 김종규 잡고 올려놓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트리플 포스트를 시도할 때는 다섯 명 선수의 그 위치 선정,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김정규 잘 트레인 점퍼 좋아요. 정확합니다. 좋은 득점을 올려주네요. 탑으로 빼줬습니다. 벨랑겔, 할로웨이. 네, 테이프 디펜스 위치에 가져. 베이스라인 쪽 돌아왔습니다. 인사이드 득점. 그렇다 보니까 데이비스 선수가 마지막에 또 이제 팔을 벌리는 동작도 보여줬습니다. 여섯 점차 이민석 어렵게 잡고 자리 이동해 던졌습니다. 석점. 네, 좋아요. 이동하다가 직접 던집니다. 딥3 성공! 본인이 들어오자마자 자신감이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오른쪽 코너에서 알바노. 넘어졌는데. 스윙 스텝 어렵게 던집니다.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반칙. 네. 2구도 성공. 자, 빠르게 넘어갈 준비합니다. 하프코트 넘어섰고 남은 시간 1초. 양준호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25-21 대구한국가스공사가 넉점 앞선 채 1쿼터가 끝났습니다. 염류성 이어봤습니다. 이대헌에게. 아, 좋아요. 속여놓고 안쪽 들어갑니다. 레이업 득점. 와, 확실히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대헌 선수가 김종규 선수 상대로는 상당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진짜. 네. 샷클락 5초. 쫓기는데요. 지금 찬스가 잘 안 나요. 탑에서 던집니다. 네이비스 석점. 결국 이제 시간 쫓기고 있었습니다만 석점으로 마무리 지어준 네이비스입니다. 네. 이
이대현. 아, 여유가 있어요. 자이트 라인 점퍼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네, 수비 로테이션이 좀 안 되고 있는 원조 DB입니다. 차클락 5초, 4초, 3명 사이 끊었어요. 박찬이 잡았습니다. 올려 넣습니다. 네.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고 있는 DB 공격입니다. 네. 박찬이 반대편 스킵 패스 코너 지역 안쪽 들어갑니다. 아, 양준도 긁어내는데 공 떨어뜨렸어요. 스틸 네. 성공. 아, 지금 3대2 살릴 수 있나요? 내줬습니다. 네, 네. 신승민 와이드 오픈. 3점. 신승민 선수가 심리, 리바운드, 수비 이런 걸 해주면서 또 외곽 석점슛 능력도 있거든요. 네. 또 신승민 선수도 이 한국가스공사에서 미래가 또 기대가 된 선수도 한 명이기도 합니다. 아. 데이비스가 3점으로 우승. 자니 알바도가 받아줬습니다. 양준호가 따라갑니다. 아, 패스가 정확하지 않아요. 패스 엇나갔습니다. 턴오버. 선수들이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그 순간순간 타이밍, 아, 완벽하게. 데몬스 칸 올려 넣었습니다. 네, 이전 데이비스 선수가 속았어요. 36대 29. 어, 속점. 데이비스 외곽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종규. 지금 패스처럼 김종규 선수한테 가네요. 알바도 차클락 6초. 아, 살짝 밀어내고. 롱투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알바노 상대 속여놓고 드리블 파시도 바운드 패스 끊겼습니다. 턴오버예요. 어필해보지만 끌고 가는 대구한가스공사 속공 득점 그리고 엔드원. 바스켓 카운트. 샤클라 한자리 수 왼쪽 코너 에스캇 밀고 가다가 오른쪽 코로 차바위 석점. 대본 스캇의 아울러 패스가 상당히 키 패스가 좋았어요. 맥첩 상대 알바노 스크린과 함께 이동 스캇 펌블 있었어요. 공 지켰습니다. 차클락 4초, 3초, 벨란겔, 석점! 아, 좋아요. 알바노, 앞에는 벨란겔, 알바노 패스 페인트,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 아,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홈 경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이겨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신승민 석점 빨려 들어갑니다. 오늘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외곽포가 한 선수한테 치중된 것이 아니고 다양한 선수들이 지금 터트려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외곽 빼줬습니다. 강상재 와이드 오픈 네. 석점! 오랜만에 시원한 강상재 선수의 석점이 나왔네요. 등지고 갑니다. 차바위 빼줬어요. 엑스트라 패스 벨란겔 어렵게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슛이 빗나가면서 49대 39 10점 차로 이 쿼터가 끝납니다. 양준호 근처엔 이대현 스카세게 샷클락 3초 스카 밀고 들어갑니다. 올라가는데 블락샷. 네, 김종희 선수의 블락이에요. 네, 5대 4 아웃넘버. 프리만 그대로 밀고 갑니다.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고 티빈 김종희 득점. 빠르게 달립니다. 양준호 계속 달려가요. 내줬습니다. 신승민 골밑 득점 성공. 네. 자, 약간 멀으면 프리먼 가볍게 득점 성공. 웬만하면 프리먼 선수가 저런 슛을 던지지 않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던졌고요. 잘 성공시켜줬어요. 어려움 겪습니다. 내줬어요. 골밑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김종규 높이가 빛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뒤치는 상황 강상재 밀고 갑니다. 레이업 립 안쪽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엔드원. 네. 자유투 성공하면서 점수는 51대 48. 염주성 이동에 던졌는데 블락샷! 자, 원주 DB의 높이가 3쿼터가 되죠. 더 높아진 느낌? 네, 그렇습니다. 다시 기세를 살릴 수 있어요. 아하. 자, 어렵게 공 살렸지만 턴오버입니다. 이민석 앞에 아무도 없죠? 가볍게 성공 득점! 아, 또 어이없는 턴오버가 나왔는데 아, 던지질 못해요, 염주성 선수가. 염주성 어려움을 겪습니다. 데몬 스캇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갑니다. 그래도 급한 불을 끄는 가스공사의 데몬 스캇이네요. 샷클락 한 자리 있어. 벨란겔 이대헌의 스크린 딥쓰리 꽃입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석점슛 성공률 자신감은 있습니다. 들어가는 강상재 선수. 강상재 베이스라인 쪽 파고듭니다. 레이업 득점 성공. 네. 한 점차 데몬스카 골 밑으로 오른손 레이업 득점. 네, 지금 조상렬 선수의 패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로퍼스 하면서 지금 데몬스카 선수가 좀 헤드포트 패스 위치에 있는데요. 탑으로 나와서 던집니다. 강상재 석점! 최근 강상재 선수의 득점력이 상당히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조상열 석점! 들어가지 않고 백보드 넘었는데 다시 잡았습니다. 올라가는데 네, 들어갑니다. 매첩 상대는 데이비스. 이대 선수는 외곽에 나와 있고요. 힘으로 밀고 가는 할로웨이 베이스라인 쪽 돌아서 레이업 네. 득점! 할로웨이 선수의 특기죠. 알바노 축구 찼습니다. 데이비스 강상재 다가와 맞았습니다. 안쪽 그대로 파고듭니다. 오른손 레이업 네, 링통과 좋아요.
이재현 선수가 외곽에서도 비거든요. 할로웨이 세 명 사이 올라가는데 들어가지 않았지만 자유투 획득. 네. 자유투 2구도 들어갑니다. 66대 62. 최승욱, 김종규 라인 안쪽에서 던졌습니다. 좋아요. 들어갑니다. 지금 빨리 해야 돼요. 남은 시간 4초입니다. 벨란겔 3초, 2초, 1초. 석점 던지지 못했습니다. 3쿼터가 끝났습니다. 66대 64. 원주 DB가 간격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팀의 파이널 쿼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권 대구한국가스공사. 네. 이대헌 던집니다. 정면 석점. 또 이대 선수가 잘 성공시켜줬고요. 아, 안쪽 그대로 들어가요. 더블 클러치 득점 성공 알바노. 야, 역시 이 선수의 그 유연성과 스피드는 따라가기 힘드네요. 네, 계속 할로윈 선수로 하여금 공격을 쓰고 있는 가스공사. 바로 트랩 들어오면서 빼줬습니다. 석점 시도 그렇죠. 정확하게 꽂힙니다. 염유성. 지금 그죠 할로윈 선수를 활용해야죠. 지금 트랩 디펜스 갈 거예요. 반대편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벨란겔 샤클랑 6초 돌파 선택 김종규 앞에 두고 아, 라이업 득점. 바로 던지지 않고 이민석 안쪽 들어갑니다. 빙글 돌아서 블락샷. 아 지금 무리였어요. 신승민 블락샷 이후에 트랜지션 상황 이대헌 미드레인지 점퍼 득점 네. 성공. 쉽죠. 신승민 선수가 수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밀고 들어가기 쉽지 않을 거고요. 이준희 석점 조준 립 똑같이 들어갑니다. 프리먼 아 수비 어 타이트합니다. 알바노 석점 꽂힙니다. 아, 양팀 다 턴오버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오늘 경기 끌칠 수 있어요. 알바노 돌파합니다. 높게 뛰웁니다. 오 쳐냈어요. 염유성 공 가져와 떨어뜨렸습니다. 프리먼 가져왔어요. 반칙 아닙니다. 아 염유성 선수가 베이스라인 점퍼 정확합니다. 김종규 샷클락은 7초입니다. 계속 줄어듭니다. 시간 강상대 공 떨어뜨렸어요. 뛰어갑니다. 이대현 빠르게 뛰어갑니다. 속공 득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득점 성공. 네. 알바노 김영상이 나왔어요. 빼줬습니다. 프리먼 그리고 김종규 안으로 들어갑니다. 더블 클러치 안 들어갔어요. 블락샷 하지만 김종규 일단 공격방 아, 계속 DB에요. 어, 속전 찬스 이준희 오른쪽 45도 꽂힙니다. 아~ 3점.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항상 이런 경기가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이준희 돌파하다 반대편 봤습니다. 강상재 어 파울은 아니에요. 알바도 안쪽 들어갑니다. 이어봤는데 김종규 투핸드 슬램. 82대 81 한 점 차. 샤클락 한 자릿수 득점이 무조건 필요한 원주 DB에요. 샤클락 5초 4초 안으로 들어가요. 블락샷 대버스캣. 그런데 방금 전 장면 돌려보겠다고 이야기하는 심판진입니다. 블락이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대광과스공사 연패도 걸려있습니다. 벨란겔 어, 파울 안 했어요. 일단 공 지켜냈고 스캣 이어가는 과정에서 반칙. 벨란겔 자유투 1구 안 들어갔어요. 벨란겔 자유투 2구 안 2구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리바운드 강상재 강상 떨어뜨렸어요. 공격권 대광과스공사 남은 시간 6초 5초 반칙. 어쩔 수 없이 이준희 선수가 빠르게 경기를 끊기 위해서 반칙을 범했고 개인 반칙 5개째로 퇴장이 됐습니다. 네. 1구 성공. 원주 DB 홈팬들은 모두 염원을 하고 있는 상황. 자유투 2구 안 들어갔어요. 강창진 타임아웃 안 부르나요? 알바노 그대로 갑니다. 타임 못 부르죠. 1초 던집니다. 선택!